안녕하세요. 대복 부동산입니다. 일교차가 심한 요즘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최근 종부세가 완화 개정되었는데 이번 계기로 부동산 세금들이 전체적으로 완화되어 경기가 살아나길 바라며 이번 영상 매물 소개드리겠습니다. 광진구 중국동 전원 속 분위기에 아차산바로 산자락 아래 숲세권에 공기 좋고 서울에서 찾기 힘든 위치의 다가구 주택입니다. 해당 다가구 주택은 10M 대로변 앞에 위치하여 탁 트인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어요. 대로변 버스정류장 앞이라 교통 및 접근성 너무 좋고요. 대지 36.3평, 역면적 37.5평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사용승인일은 1993년이며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되어 컨디션 좋습니다. 집 앞에는 작게 마당으로도 이용 가능한 여유 공간이 있어요. 울타리를 설치하셔서 다용도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. 외관에서 살펴보면 샷이나 넥센 등 수리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넓은 도로 앞이라 답답하지도 않고 개방감 있으며 산이 보이는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.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옥상에 가실 수 있으시며 아차산 및 중국동 전경과 함께 넓은 옥상 이용 가능하세요. 위치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아차산역 도보 15분 이내 군자역 버스정류장 바로 앞 신성시장 및 워커힐, 어린이대공원 등 생활편의시설과 함께 김고랑체육공원 둘레길 아차산 등산로 이용 가능하고 도미초 용곡초 중 대원중 고 대원해고 학군이 있어요. 동부간선 잠실대교 천호대로 강변북로 및 강남 접근성 훌륭하고 고속도로 이용 및 경기도 구리, 하남까지 빠르게 가실 수 있습니다. 내부는 지하 1층 거실 있는 분리형 원룸 구조, 1층, 2층 똑같은 평수의 방 3개 구조이며 모든 세대가 명도 완료되어 원하는 층에 주인 입주 가능합니다. 명도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들어있는 보증금이나 월세는 없으며 입주하시면서 전세나 월세로 세를 새로 내실 수 있습니다. 참고로 1층과 2층 똑같은 방 3 구조의 전세 예상가는 1억 8천입니다. 지하도 넓어서 월세로 놓으셔도 좋고 전세도 좋으세요. 매매가는 8억 5천만 원입니다. 세를 놓을 시 실입주금은 조정되실 수 있습니다. 서울 도심 속 공기 좋고 쾌적한 산자락 아래 전원 분위기를 느끼며 조용히 세 받으시며 거주하시고 싶으시다면 강력 추천드립니다. 방 3개 구조 사진과 함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